네, 안녕하세요. 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키토제닉 로피셜의 주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야식을 먹어도 되는지입니다.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특징이 뭐죠? 네, 맞습니다.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기존의 절식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마음껏 내가 식사량을 가져가도 된다는 점인데요. 이게 단순히 식사량 뿐만 아니라 식사 시기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하루에 1일 1식으로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. 또는 뭐 하루에 두 번씩 드시지만 내가 먹고 싶을 때, 배가 고플 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, 내가 야식을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점심을 한 3시 정도에 먹고 뭐 저녁을 한 9시에서 10시 이렇게 거의 취침 시간에 근접해서 조금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늦게 야식으로 먹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인데요. 저도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끼니가 조금 부실할 때는 밤늦게 조금씩 먹긴 하는데 저도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말씀드려볼게요. 네, 먼저 첫 번째로 밤에,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그 음식물들이 그대로 소화기관에 머물게 됩니다.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수면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. 우리가 아무리 키토식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단백질의 양이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. 고기를 먹으니까요. 그래서 그 고기가 장 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 장에서 부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.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밤에 키토식이라고 할지라도 드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리고 단식 시간이 짧아져서 간헐적 단식과 체중 감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단백질 역시 혈당을 조금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단식 시간을 오래 못 가져간다. 그래서 야심한 밤에 많이 먹게 되면 체중 감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면을 취할 때는 체온이 조금 내려가야 숙면이 되는데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우리가 깊게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. 수면에 방해되는 거죠. 그 결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우리가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망쳐버리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올로피셜 결론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서 야식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만 너무 배고프신 분들은 MCT 오일 한 스푼이나 버터 한 조각 또는 이 두 개를 녹여서 얼린 햇밤 같은 거 그냥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키토제닉 로피셜이었고요.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